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사람이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음모와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라 해도 적어도 동지라 불렸던 사람의 등 뒤에 칼을 찌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얼굴과 이름을 대놓고 할 수 없이 비겁함에 숨어 홀로 미소 지으며 가해의 글을 적은 그들. 그들은 동지도 같은 편도 같은 진영도 같은 당도 아닌 결국 독재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내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검찰과 야합한 개들이며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은 자들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일어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분노, 울분, 우로와 한탄, 비통과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원과 시민의 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그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르고 빚은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 검찰과 윤석열의 폭고 앞에 최전선에서 목숨 건 단식을 하는 동지에게 그 알량한 공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도 절대 다수인 민주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등에서 마구 찌르고 난도질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대표들처럼 계파별로 지분을 인정해주고 힘 있는 현역 의원 공천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지역구를 미리미리 경쟁자들을 교통정리해줬다라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원들을 지켜내야 한다. 절대로 탈당한 금물이다. 탈당해버리겠다고 울분을 내뱉는 당원들은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는 이재명 대표가 서럽고 그런 그에게 칼을 꼽은 동료라 믿었던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서럽고 그것도 그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장 서럽기 때문이리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로지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이 목표인 수박들을 심판해야 한다. 당원과 시민이 힘을 합쳐 현 민주당 의원 모두의 공천 포함 민주당 관련된 모든 인사 처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결의서를 받게 해야 한다. 만약 이 결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자가 범인이다. 그들이 마지못해 결의서를 내더라도 처분을 위임한다 했으니 어차피 누군지 다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날려버리면 된다. 그들은 21일 정치검찰과 야합하여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주었다. 29명이 138명을 이겨먹은 이 결과에 민주당원들은 붕괴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배지를 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개파 지분 인정을 무기로 서로 눈빛 교환하며 투표소 가림막 안에 숨어 은밀하게 뒤통수 쳐버린 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들에 대한 희망과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과도할 정도의 통합 노선을 추구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태업을 일삼는 이낙연계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 당의 화합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이제 저들과 협업하며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꿈은 접어야 한다. 과거의 이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자들과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당원들이 바라는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표가 꿈꾸는 참 정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은 가결이 된 21일 자신의 페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벌은 나중에 받겠으니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77.7%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되신 분이 개꼴당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지못미하며 분통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민주당 가결파들은 아마 당원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압도적 경선 승리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돕지 않을 리가 없지요. 또한 77.7%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당선 직후부터 사사건건 주야장천 씹고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임을 보여주십시오.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십시오라고 말이다. 현재 윤석열의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이 대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어왔다. 그러나 검찰이 입증한 물질적 증거는 단 하나도 증명된 바 없다. 오로지 형량 거래를 통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진술 뿐이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 지자체는 인허가 시 민간 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200억 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 양여로 약 1천억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하고 있다. 만일 시산화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더 벌도록 했더라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산화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인 셈이다. 이미 수차례 진술을 밥 먹듯 반복한 자들의 증언이 오로지 증거라고 우기는 검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 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원정질서를 뿌리치에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일을 기회로 정권의 폭정을 막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연명에만 목을 메고 있는 소수 반란 세력들을 제거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다수의 민주당 당원이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은 필요 없다. 동료를 죽을 길로 밀어넣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인간사회에 필요 없다. 당원을 지지자를 서럽게 만드는 국회의원은 이제 필요 없다. 문재인은 역사다. 하지만 이재명은 미래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으로 철저히 변신해야 한다. 이제 칼자루를 다시 쥐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믿고 마음껏 휘둘러 개혁해야 한다. 이재명, 이제 밥 먹고 싸우자.